얼굴에는 당대의 미적 가치와 기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하죠. 현대 미인들의 그림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인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시죠. 임수근 기자입니다. 신나게 회전 목마를 타는 작가 자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모습을 한 화면에 그리는 이른바 이시동도법으로 그렸습니다. 자줏빛 저고리에 시스루 치마를 그려놓어 현대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복 속을 좀 비치게 표현을 한 거는요. 이렇게 한복을 규율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롭고 싶고 자꾸 나오고 싶어하는 욕망을 담았다. 박노수 화백의 다소곳한 전통 미인부터 박은영의 강한 여인상까지 한국 화가 26명의 다양한 미인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제에는 선하고 착한 그래서 더 예쁜 이웃집 미인을 그린 반면 이진주의 미인은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상처와 기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와 서양화의 경계에선 미인도에서는 사색가는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젖은 먹지 위에 화선지를 덮은 뒤 연필 등으로 긁어 거친 필선을 만드는 임태균은 꿈과 희망을 찾아서 헤매는 젊은이를 그렸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인물들은 키덜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몸은 성장하였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의 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순정 만화에 등장하는 남자 미인도부터 디지털 미인도까지 재료와 기법의 한계를 넘어선 한국화만큼이나 현대 미인의 가치 기준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